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의 비리 혐의를 알면서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. 지난 대선을 넉 달여 앞둔 2021년 10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기사입니다. 검찰은 이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엔 발행인인 이진동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.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. 검찰은 보도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고 특히 보도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후원금과 홍보비를 논의하는 등 공무원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는 김 씨와 금전 거래는 없었고 지금은 김 씨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또 해당 보도는 유력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며 검찰 수사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한데 묶어서 두 사안을 전부 특검을 해주시기를 정치